반면 최민우 세종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논란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수도권 내에서 인접한 자치단체 간의 생활 편의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 문제로 봐야 하고 서울과 김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명확한 찬성도 반대의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는 사실상 최 시장이 메가서울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를 백지화하려고 한 제2의 세종시 수정안 사태로 규정하고 39만 세종시민과 560만 충청도민에게 조속히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